덕질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흰 티셔츠입니다. 요즘 자기 주장 강한 그래픽스러운 셔츠를 자주 입으시던데. 김필의 Stay With 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tay With Me의 DJ 틀디 김필입니다. 지난주 사실 Stay With Me 시즌1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만나보지 못한 사연과 또 전달하지 못한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끝내기는 그냥 제가 아쉬워서 비하인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Stay With Me 그동안 아쉽게 놓친 사연들이랑 그리고 시즌1 댓글 읽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럴 때 이런 곡이 아닌 놓친 사연도 다시 보자.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먼저 별빛 필님이네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필디. 필디에게 저의 덕친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덕친, 덕질 친구가 있는데요. 덕질을 하다 만난 관계이지만 지금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의 덕친은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아주 살짝 많지만 엄마랑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참 많답니다. 왜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필디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거 진짜 강력하죠? 필디에게도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필디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누군가를 함께 좋아하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필디 곁에는 언제나 필디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팬들이 있다는 거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덕질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노래해 주실 거죠?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때처럼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별빛 필님이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필소구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팬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좀 되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뭔가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냥 저 하나만 보고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공연장에서 함께 공연을 즐기고 친해질 수 있을까? 가까이 인간적으로 서로 참 아주 귀하고 신기한, 네, 정말 신기하면서도 너무 좋은 쪽으로 신기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 덕분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덕질 메이트 분과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느 날은 또 서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네, 서로 잘 이해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덕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사연들을 오늘은 계속 읽어보나 봅니다. 약간 제 성격상 간지럽기도 한데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아쉬우니까 또. 아, 다음 사연은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싸라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필디.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싸라기라고 합니다. 코시국 핑계로 저를 놓아버린 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몸무게는 5kg이나 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필디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결심했습니다. 운동은 그냥 하는 것이다. 힘이 들 뿐 죽진 않으니까 그냥 해야 한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아이들이 등교하는 주 3회 오전에 근처 공원을 살살 걷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다 비가 와서 안 가고 추워진다며 안 가게 될 저의 모습이 좀 뻔히 그려진다 할까요? 이런 의지박약한 저에게 포기하지 말고 일단 걷기라도 하라고 꾸준히 나아가버리라고 따뜻하고 포근한 격려의 말씀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랑해님이 보내주셨네요. 우선은 마음을 먹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킬 때 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뭐 제가 그냥 하는 거라고 그렇게 멘트를 했던 거는 아우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저도 늘 좋지 않다 운동하는 게 진짜 그냥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걸 뭐 마음에 안 내키는데 운동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워지면은 또 좀 쉬시다가 또 날 좋아지면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산책하시면서 마음도 정화하고 그런 시간을 꾸준히 보내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감량이 목표가 아닌 좀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싸라기님 너무 이 얽매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네, 생각하시고 운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화이팅! 제가 운동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 좀 시즌1 종료하고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직업을 망각하고 운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 트레이너 분들도 아니고 저는 전문 운동인이 아닌데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계속 먹고 이러는데 라이브를 오래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 전 여러분들하고 이제 무대에서 많이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죠. 저도 만약에 직업군이 이렇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그냥 열심히 운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놓친 사연도 다시 보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92년생 이수현님이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이수현님이 제가 아는 그분하고 성함이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필 노래 열심히 찾아서 듣는 소소한 팬이었다가 필디 채널에 있는 포커스 라이브 I feel you 영상을 계기로 주구장창 영상까지 찾아서 보게 됐는데 덕질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흰 티셔츠입니다. 요즘 자기주장 강한 그래픽스러운 셔츠를 자주 입으시던데 그것도 정말 매우 멋져요. 그렇지만 제발 박시하지 않은 기본 흰 티셔츠 좀 제발 입어봐 주세요. 플리즈 부탁합니다. 베이직 이즈 소세치 소소하게 흰 반팔티 입고 확실하게 소매도 살짝 접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소확보 사연으로 들어왔던 건가 봐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자기주장 강한 박시한 옷을 입었고요. 아, 이걸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 해명을 하자면 제가 여러분 그 무대에 설 때는 박시하지 않게 입어요. 아시죠? 좀 이렇게 핏한 옷을 입는데 그 포커스 라이브 보셨을 때보다 몸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답답해요. 항상 공연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켓 벗는 일이거든요. 어깨가 너무 답답해요. 근데 지금 너무 사실은 이 박시한 옷을 입는 것은 편하려고 입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 음악하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저의 그 모습이 저도 싫어가지고 박시한 옷을 입는 것도 있습니다. 자주 입어요. 코로나 아니면 자주 입었을 거예요. 코로나라서 지금 요즘에 계속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분하고 뭔가 소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여름에는 제가 핏한 옷을 늘 반팔티 입고 자켓도 자주 벗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수현 씨, 제가 아는 이수현 씨 동명이인이신데요. 자기주장 강한 티셔츠를 오늘도 입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매만 걷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내리고 자주 여름 되면 자주 입을게요. 약속. 넘어가겠습니다. 김필님 스테이미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 있어요? 저는 그때 사랑 시리즈 때 그 클래식 영화 생각나는 사연이 좀 눈깔 사탕 얘기했었잖아요. 소 여물이랑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서핑 우리 샤카 이거 한 것도 기억나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많죠. 꽈배기 뭐 저 다 기억에 나요. 네, 다 남고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쉽죠 뭐 저야. 네. 근데 이게 또 조회수가 잘 나와야 열심히 또 사연을 읽고 하는데 말하면 좀 깨나.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댓글 읽기 그리고 돌아보는 소확보 시간입니다. 페스티벌에서 좋아하는 눈빛으로 다른 가수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 약간 질투심이 있어서